오늘은 두부와 토마토 소스로 두부 그랑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시작해 볼게요. 고고! 처음에 두부 반모를 준비해 주세요. 두부 반모를 전자레인지 용기에 넣어 주세요. 그 다음 전자레인지 용기에 계란 한 개를 톡 깨서 넣어 주세요. 소금과 후추를 조금 넣어주세요. 이제 두부를 잘 으깨면서 계란과 잘 섞어주세요. 잘 으깨진 두부 위에 토마토 소스를 적당량 덮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모짜렐라 치즈 뿌려주세요. 이제 랩이나 뚜껑을 덮어서 전자레인지에 5분, 5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5분이 지나고 두부 그랑탕이 완성이 됐는데요. 와, 정말 맛있겠다. 파슬리도 이쁘게 뿌려볼까요? 토마토 소스와 두부의 꿀조합. 요거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들어 드셔보세요. 오늘은 촉촉하고 맛있는 식빵 피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시작해볼게요. 고고! 처음에 계란 한 개를 전자레인지 용기에 톡 깨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 계란을 잘 풀어주세요. 이제 식빵 한 개를 계란물에 잘 적셔주세요. 그 다음 식빵 후에 토마토 소스를 골고루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모짜렐라 치즈 뿌려주세요. 파슬리도 솔솔 뿌려주세요. 자, 이제 뚜껑이나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3분이 지나고 완성이 되었는데요. 우와, 정말 맛있겠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촉촉하고 맛있는 식빵 피자. 요거 정말 괜찮은 레시피인데요. 여러분들도 만들어 드셔보세요. 오늘은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토마토 스파게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시작해 볼게요. 고고! 처음에 스파게티면 100g 정도 준비하시고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 전자레인지 용기에 스파게티 면을 넣어주세요. 물도 200ml 정도 부어주세요. 소금도 2꼬집 정도 뿌려주세요. 이제 전자레인지에 8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8분이 지났는데요. 와, 면이 잘 익었네요. 그럼 토마토 소스를 영상처럼 적당량 넣어주세요. 모짜렐라 치즈도 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우와, 3분이 지나고 토마토 스파게티가 맛있게 익었는데요. 만들기 정말 간단하죠? 파슬리도 조금 뿌려볼게요.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토마토 스파게티, 여러분들도 만들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